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방 설비 기사 강의 맡고 있는 김태환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1회차죠. 소방 관계법규 기출 예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규는 근래에 들어서는 조금 쉽게 출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요 이론 위주로 이렇게 학습하신 분들은 적어도 70점 이상은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그런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고득점 하신 분들은 한 90점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41번인데요.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소방 기본 법령상 저수조의 설치 기준 틀린 것은 자주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첫 번째, 지면으로부터 낙차가 4.5m 이상이다. 4.5m 이상이란 얘기는 여기로부터 어떻게 돼요? 이 안으로부터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깊게 수조 자체가. 그렇죠? 이게 저수조인데 요 부분이 이제 지면이죠. 여기 자체가 자, 지면이다. 그러면 요거 기준 잡았을 때는 뭐예요? 자, 기본적으로 4.5m 이하로 해야 되겠죠?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맨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맨홀에다가 소방차 와서 소방호스 이용해 가지고 이 물을 갖다 퍼 담아야 되는데 저 밑으로도 있으면은 이제 물 갖다 담기가 힘들죠. 소방차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뭐로 된다? 이하다. 이렇게 되지. 이하. 그럼 바로 답이 나오죠. 두 번째는 이제 흡수분의 수심이 요거. 여기가 0.5m 이상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지장이 없도록 제거할 수 있는 설비, 그 다음에 흡수관 투입구입니다. 자, 위에서 봤을 때, 이제 맨홀 뚜껑이죠? 요게 직경을 따졌을 때, 그 다음에 사각형을 따졌을 때, 한 면의 길이잖아요. 그죠? 한 면의 길이가 60cm 이상, 이것도 마찬가지 60cm 이상, 직경도 60cm 이상, 요렇게 구성을 할수 있겠죠? 따라서 요런 내용들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42번. 소방시설 공사 법령상 소방시설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했다. 그러니까 무등록으로 영업을 했을 때는 이제 공사법에서 제일 센거 있죠. 그래서 가장 센 형량이 바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론 수업할 때 강조드렸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자, 43번. 화재 예방 수방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법령에서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하죠? 소방 시설법이라고 하죠. 대통령 또는 화재 규제 변경이 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이 얘기는 뭐예요? 전에는 이제 설치를 하지 않았다가 요 기준이 바뀌면서 지금 현재 설치 대상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안 했지만 지금 기준에 맞춰 가지고 설치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법규가 개정이 되면 이전 거는 이전법 따라 가거든요. 근데 요거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이전 것도 현재 법 따라서 소방시설을 적용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강화된 기준을 갖다가 적용한 설비에서 자 이게 뭐예요? 자 바로 우리 컨트롤부터 대통령 정하는 거지만 소경, 속피 이런 식으로 외울 수 있죠? 그래서 소화기구가 들어가고요. 경보설비가 들어갑니다. 비상경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속보설비죠. 속보설비니까 뭐가 들어가? 화재 속보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가 들어가겠죠. 그죠? 여기는 비상경보설비가 되고, 피니까 피난구조설비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요거는 뭐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소방시설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아직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어쨌든 기준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 답은 이제 경보설비가 되겠죠? 1번이요. 그러면은, 우리 기본적으로 요거를 기여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에서 이렇게 가나 다라를 적용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게 없습니다. 여기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소경 속피다 됐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지하구에 설치되는 거 공동구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소급해서 소방시설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노유자 의료시설 요것도 이제 중요하잖아요.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노유자 시설 같은 경우는 뭐야? 간, 탄, 단에서 단하고
탐하고 여기 간을 갖다 보시면 되고, 의료실 같은 경우는 스프링클이나 간이나 자동화재 담설비나 이제 속보 설비 이렇게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의료시설은 자 스간 탐속이 되는 거죠. 스간 탐속이 되고 노유자 시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 그럼 간탐단이 됩니다. 간탐단 스간 탐속. 그래서 이거 뭐냐면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뭐냐면 자 바로 소방시설법에 별표 뭐가 있냐면 5가 있을 거예요. 자 별표 5에 설치 대상에 해당이 됐을 때 적용하는 겁니다. 자, 이 별표 5를 갖다 봤는데도 이제 지금 현재 기준도 설치 대상이 아니야. 그러면 설치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스프링클러나 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모두 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간이보다 좋은 게 스프링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이에 적용이 되면 간이 대상이 되는 거고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면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도 이 동그라미 3번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별도로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노유자와 의료시설이요. 자, 중요하죠. 이런 부분도. 44. 화재 조사의 종류 중 화재 원인 조사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것도 기본 문제 아닙니까? 그죠? 자, 원인. 그러면 발화 원인. 조사 맞죠? 연소 상황 어떻게 되느냐. 소방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느냐. 이거 확인하잖아요. 그럼 인명피해는 뭐예요? 자, 바로 화재 피해 조사에 해당이 되겠죠. 원인이 아니라 화재 피해 조사. 자,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이것도 쉬운 문제죠.